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님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01% 상승, 코스닥 0.89% 상승했습니다. 자, 기간이 962억 매수했고요. 그래서 해서요. 외국인은 양대시장 다 매도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아이러니하다 싶은 상황이 뭔가 하면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 잘 못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도 잘 올라가요. 그죠? 코스닥이 0.89% 강한 상승, 6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는데 개인의 힘으로 올라갔다. 좀 아이러니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쌍끌이 매도 놓았습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이 좀 강세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이러니하다. 자, 외국인이 한 4일 정도 들어오던 코스피 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시장 조정권에서 쉬어가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원유 시추하는 곳 두 군데가 지금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유 가격이 선물이 14.68% 정도로 강하게 급등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흔들렸고, 오늘 상해종합지수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특별한 소식 없고 그 부분이 조금 흔들림이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요.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중국이 오늘 좀 제법 많이 빠졌어요. 1.74% 빠졌거든요. 급나가는 모습. 니케이는 양호한데 홍콩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은 아마 홍콩하고도 좀 연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강보합입니다. 0.04% 상승 중이고, 지금 미국 선물이 아직 미국 시장 개장 안 했는데 장중보다 양호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07% 다우존스 선물, 지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상태고, 이것이 장중에 계속 좀 상승세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그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전일 14% 가까이 급등한 크루드오일 선물은요, 마이너스 1.34%니까 아직도 강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환율이 1180원대에서 1190원대로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나, 여기 1200원대는 아마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환율도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올까?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고요. 결론은 17일 18일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좀 강하게 반등했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이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왔으니,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0.25%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이 다 라고 지배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동결해 버릴까봐 그런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눈치 보기 장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2일날 ECB에서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1% 더
낮춰버리고 200억 유로 규모로 자산 매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악을 쓰고 있죠. 연준은 뭐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발표를 전 세계가 숨죽이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큰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이언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강한 상승 랠리 하고 있다.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도, 60일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돌파해버리고요. 자, 여기 120일권도 2080까지도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더 강하게 한다면 2100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내일 모레 정도 눈치 보기 장세 내지는 기관은 던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 특히 연기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 위로 좀 세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미국의 선물상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좀 전에 유럽을 한번 보니까요, 유럽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물론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독일은 0.23% 하락, 영국은 한 0.2% 정도 상승, 그리고 프랑스는 0.94% 하락인데요. 프랑스는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왔기 때문에 조금 빠진데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유럽권은 좀 혼조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 괜찮았다고요? 저는 한 줄 평 남긴 데 놓고 쌩 까는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닥터케이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적성에 안 맞네요. 그죠? 참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좀, 그죠? 그렇다고 이 마인드 내지는 조금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해도 마인드가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닌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가벼운 사람처럼 느껴지던데 참 골치 아픕니다. 피성님 어서 오시고요. 조금 자제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아주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대체적으로 좀 조용한 가운데, 자, 단연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플러스권으로도 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난 것을 봤을 때 오늘 크게 변동을 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좀 재미없게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죠? 거의 최근 들어서 가장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사파라가 거의 없었으니까 하이닉스 정도만 더 추가했고,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남북 경협, 그죠? 결국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좀 올라가는데 돼도 우리 판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왔어요. 오늘 장중에 조금 더 고점에서 팔아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매도한 거 나쁘지 않았다 이거죠. 남북경협 빠진 거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권역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게 두각 나타내는 권역 잘 없습니다. 5G 일부 종목도 좀 강했고요. 자, 단연 제약바이오가 강세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시면 되겠어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하이닉스 거품을 다 삼키. 사실 좀 피곤하기도 해요. 뭔가 하면 운동하러 갔다가 옆구리가 결려 죽겠어요. 등짝 있는데 하고. 자, 마음먹은 것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죠? 오늘도 운동 열심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도 열심히 또 산책도 했고요. 자, 셀트리온 좀 가다가 밀렸어요. 좀 아쉬워요. 아, 고민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챙기면서 갈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여기 위에 저항권은 맞아요. 60일에 저항권은 맞는데, 그렇다면 챙겼다면 한 8천 원 정도 이상 수익이면, 그죠? 뭐한5% 정도는 챙길 수 있었는데, 조금 토해내서 좀 아쉽습니다. 버틴 이유는 있다. 버틴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잘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었거든요. 무슨 논리하고 같습니까? 며칠 전에 현대건설을 하루도 홀딩했던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현대건설 잠깐 한번 보자면요. 현대건설이 원래 여기 60일 권역을 매도로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루도 홀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 이상 더 먹어 버렸거든요. 이유는 닥터K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나머지 다른 섹터, 그러니까 같은 남북 경협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 이거죠. 60일도 그냥 돌파해 버리고 쭉쭉쭉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동반 상승 가능하다 싶어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셀트리온도 저항권 왔습니다. 60일권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물론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60일 또 돌파한다면 추가 수익 18만 5천 정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그냥 홀딩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상황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셀트리온의 이 상황을 보시면 저항권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축축축 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도 있다. 여기 60일 저항권인 거 뻔히 다 아는데 한번더 욕심을 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야 퍼펙트하게 이번에 좀한번더 먹어내는 건데, 6% 먹었습니다만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6% 먹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끊어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돌아서고 있는 바이오 섹터를 보고, 다른 종목들도 잘 갔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욕심을 부려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상담 애프리카 TV. 야스는 종목입니까? 레이언님, 야스는 자,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강세를 좀더 유지했으면 좋겠으나, 오늘 시장이 흔들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온 거에 비하고, 오늘 시장, 해외 시장 아까 보셨죠? 중국이 낙폭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홍콩도 좀 심했고, 그것에 비한다면 양호하니까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네요. 야, 자, 보십시오. 기관이 미친 모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표현 저렴하다 진짜. 그죠? 야스 종목이다. 그래서 이 수급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우스 놔라. 자, 기아차. 자, 이것도 이 상단을 뚫는 순간 46,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거를 못 뚫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결정을 안 내주네. 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노조에서 지금, 그죠? 신임 집행부 선출 아마 추석 지나고 한댔으니까, 조만간에 할 듯하고, 그죠?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면 한다? 야, 그 임금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텐데,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보자면, 밑으로 대박 까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는 여전히 사들고 있다. 카카오. 이게 요새 좀 비실비실 그래요. 그죠? 60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반등하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시기 한데 한번 딱힘 받고 올라가면 이것도 전고점 인근에서 적당히 청산할 겁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오늘도 들어왔고요. 삼성 SDI 전일 저점 매수 퍼펙트. 그러나 종가 인근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한 24만원권 정도 가면 이건 좀 축소할 예정이다. 오늘도 외국계는 약간 매수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 실컷 15% 먹고 여기 빠지는 거다 패스하고 살짝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려서 적당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21선 권역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밑으로 쳐져도 한번 정도 추가 매수, 또한번더 정도 할 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꼭대기에서 이제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레아님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거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냥 믿고 몇개 두겠습니다. 적당하니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잘 밀리지도 않긴 않아요 지금 현재. 어차피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냅뒀어요. 알아서 하시라 이러고 장기로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냅뒀어요. 그냥 그건 전적으로 맡길게요. 그냥 노타치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전고점 인근까지 좀 왔고요. 역시 뭐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와이엔텍 이거 지금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상당히 수급도 잘 들어오고 딱 포인트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 현대차 시나리오 상으로는 여기 정도 밀리면 한번 사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패스할게요.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아차도 안 가가지고 좀그 시기한데, 그죠? 현대차까지 넣을 필요 없다. 야, 내일 한번 빵 뚫었으면 좋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마음고생 시켜놓고 나중에 붕 갔습니다. 그래야 될 가능성 조금 있다 생각합니다. 적금 들고 있다. 그러니까 몇개 넣을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진짜로 넣을 때만 딱 컨트롤 할게요. 일부러 냅둔 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관심권에 있다 했는데 잘 가고 있고요. 보령제약 상승님이 요새 잘안 들어오시네. 상승님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간다 그랬어. 올라왔잖아요 그죠? 플러스죠. 자, 이거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령제약 엔씨소프트 여기 왜 이래 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밑으로 확 한번 더 깨면 이것도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를 좀 하고 있네. LG생활건강도 잘 가고 있고 좀 눌려준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자, 궁금한 종목 없어요? 두 종목 말고 없습니까? 한국금융지주 와 날라가요. KMW 이거는 욕심 안 부릴랍니다. 저 20일권의 지지권이긴 한데 그냥 패스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고요. 여기 있는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비교적 추세 괜찮고 수급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들로 꾸려놨고 좀 아닌 종목들도 몇개 있기는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계속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RFHIC 이런 종목들도 너무 꼭대기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관심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네패스 강하게 올라갔다 강하게 밀렸는데 지지권이긴 한데 일단 패스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다. 밑으로 갈수록은 조금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추세 유지 정도는 하고 있어서 그냥 관심권 정도 두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종목 정도로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를 관심 가진다. 이거 좀 애매합니다. 패스하십시오. 제 관심 종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여기 위에서 자꾸 피시피시피시 하는 걸 봐서는 그죠?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추세는 완전 다르긴 한데 코롱
SKC코롱PI가 비교적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내는 듯 해서 관심 가졌는데 밑으로 힘없이 처지거든요. 이거 올라가기보다는 좀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으나, 그래서 이 추세가 강하게 한번 무너지면 그 다시 복귀하기엔 상당한 모멘텀 필요한 겁니다. 여기 60일 깨진 여기 라인은 넥 라인 아닙니까? 여기 가니까 자꾸 힘없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가봤자 얼마 가겠냐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에드님 YNT 이런 거 노려보십시오. 내일이라도 내일 아침에 딴 거 시그널 안 날라오면 이거 딱 보고 있다가 딱 올라탄다 그냥 사버려요. 그리고 적당히 먹어요. 오늘도 와 2%짜리 두 개나 있더라고요. 에드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해. 여러분들은 수익 금액이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오픈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죠? 아니 단타 들어가면 매번 1% 2% 먹어낸다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직장인이라서 시간 없어서 또 주포들이 전부 다 풀베팅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냥 잔돈 남아 있는 거 가지고 그죠? 공부하는 겸 단타 치는 것 같은데 와 단타 수익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에두님한테는 제가 숙제하는 데도 될까요? 에두님은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본인이 깨진 것도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안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다 그냥 맞다 생각하면 에두님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 못하잖아요. 아이, 손절도 있다. 그러니까 손절도 제가 봐야 잘못된 걸 짚어드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일단 까진 것도 다 올리세요. 일단 그죠? 우리 그 정도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죠? 무료방 때부터 하면 벌써 한 1년 다 돼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승률 내지는 포트 상황을 저한테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담되긴 하죠. 왜냐하면 저한테 말 안하고 딴 데 들어가서 막 이상한 내지는 하지 말라고 막 하고 이런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입니다. 야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 받듯이 이렇게 하면 대동과 내가 매매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만 피곤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중국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는데 goodwill 선의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 그만 합니다. 일단 좀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확정되고 나면 오히려 접근하시라. 지금이 애매하거든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일 적당히 뜨면 이거 해도 돼요. 여기 깨지면 그냥 던진다 생각하고 61,200원 내지는 6만 650원 정도 깨지면 여기 정도 시작하거나 여기 적당히 떠서 시작하면 분할 한 번 정도 해주고 처지면 던지고 이렇게 해도 이거 해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있어서 올려놓은 건데 조금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 코스닥 아닙니까? 뭔가 하면 코스닥이 수급이 썩 좋은 편 아닙니다. 그래서 출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사실 저는 에드님이나 레이아님한테는 되게 편해요. 뭐가 편한가 하면 알아서 좀 해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다시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격 탓도 있고, 그죠? 이왕이면 퍼펙트 하고 싶어서 조금 많은 부분 제가 컨트롤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한테는 조금 마음이, 조금 놓여 있는 거는 있어요, 사실. 왜? 이제 웬만큼 좀 하시니까, 그죠? 또 한마디 제가 해드리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마음 편한 겁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내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이러면 따라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 딱 놓고 있다가 아프리카 TV도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거든요. YN텍도 아까 이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모양은 이게 더 좋아요. YN텍이 상승 딱 해놓고 이것도 목표치 거의 넣은 거 아니면 눈에 빡 안 들어옵니까? 눈에 빡 들어오죠. N자 목표치 거의 딱 떨어져. 제가 딱 보기엔 자, 얼마 올랐다? 1600원 올랐다. 1600원 올랐으면 여기서 1600원 해도 되고 여기서 1600원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1600원 하면 거의 9000원권입니다 그죠? 8800원 아닙니까? 8800원 똑 떨어지지 뭐. 눈으로 그냥 보는 순간 똑 떨어졌다고 딱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딱 눌려주는 전형적인 매수 포인트의 전형적인 모습 포인트. 매수 포인트. 요 큐리 반가. 아, 오빠가 힘이 좀 든다. 따로 힘이 든 게 아니라 오늘 유도 가서 대련을 좀 하고 왔거든. 아이고 아파라. 자, 그래서 목표치 왔고 눌먹 준 전형적이니까 이거 하세요 그냥. 자, 내일의 밥은 해누님의 밥은 YN텍이다. 딱 내일 시작하자마자 이거 딱 고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딱 적당히 딱 올라타고 시작하면 서서히 매수. 그래가지고 만 잘 가면 여기 8700원권 정도 발라 먹으세요. 요 상단에 또 올려놨잖아. 상단에 그죠? 도시락은 YN텍? 도시락은 YN텍이 무슨 말이에요? 자, 야스 그 다음 그죠? 전형적인 매수 포인트 딱 나온 거네. 그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종목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는 겁니까? 진공 장비, 반도체 장비. OLED. 그죠? 디스플레이. 오케이. 야스. 밥값이라고요? 아. 일단 독보주 일하는데 수급은 별로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근데 기관 좀 들어와요. 살 수 있는 권역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냈고 여기도 돌려냈고 이렇게 상승 추세 그려볼 수도 있고. 잠깐 이건 좀 이따가다. 요렇게 그릴 수 있고 나란한 각도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야, 큐리야, 오빠가 이상한 그림 막 그리기 시작하지. 생긴 보지도 못한 그림 같은 거. 이게 추세선이란 거다. 아직까지 추세선까지는 공부 안 한 것 같던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빨리 공부해라. 아이고, 농담도 잘 안 나오네, 오늘은. 그래서 강하게 올랐고, 강하게 빠졌고, 다시, 이건 좀 뭐, 그죠? 제법,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종목이네, 그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그런데. 그죠? 여기 지지권까지 왔는데, 위에 은봉이 일색이잖아요? 올라가도 좀 저항받을 가능성 좀 있고, 좀 비교적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그죠? 팍 갔다 부악 빠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이 변동성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공부 정도만 하십시오. 이거 매수 포인트 나왔다 이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그냥 우리 포트에 신경 쓰는 게 나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할 거 우리 포트 안에서 할 거 천재예요. 지금 컨트롤 할 거 많습니다. 사실 아 이거 좀 아쉬워. 셀트리온 조금 아쉽습니다. 그쵸. 모양 비슷하죠.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그런 종목 잡아내면 돼요. 아까 그런 종목 잡아내면 돼요. 이런 것만 딱 고르고 있으면 돼요. 이거 계속 관심권에 있다가 이거 딱 모양 딱 나오니까 일부러 제일 위에 올려놓잖아요. 내일이라도 딱 가면 살 수 있다, 내지는 오늘 살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포트폴리오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뭐 사라 소리도 안 했긴 안 했습니다만 포인트거든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사는 포인트입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다면 양호 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19분 보고 계시네요.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 유도하다가 담에 걸렸는데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출석 체크도 해봅시다. 듣고 계신 분 1번 눌러 예이야. 2번 눌렀어. 로드러너님 반갑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면서 그죠?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야 누가 왔는지 알죠. 그죠? 잘 끼어들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1번 안 눌러. 그냥 쓱쓱쓱 들어오시면 되지. 그죠? 준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냐? 스마일 님도 오셨네. 코가 좀 맹맹해. 자, 내일 아침은, 셀트리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밑으로 좀 처지면 좀 아쉽고요. 오늘 여기 위에서 조금 끊을까 고민도 좀 했었는데 일단 한번 승부를 걸었는데 그죠? 내일 강하게 빵 치고 가면 18만원대 이상 노려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좀 처지면 모은 거 좀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이너스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가지는 않을 건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주 막 들썩들썩 하는데 아까 앞에는 다 봤고 혹시 안 본 분 있으면 같이 한번 볼까요? 바이오주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갑자기 60일도 뛰어넘는 강세.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 미쳐가지고 난리 났고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안 던진 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휴젤도 돌아서는 모습. 신라제는 관심 가질 필요 없고 헬릭스 미스도 돌아서는 모습인데 좀 지저분해요. 단타에 강점이 없는 분들은 헬릭스 미스 하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죠? HLB 그죠? 아직 멀었어요. 메디톡스 아직 멀었고 메디퍼스트도 멀었고요. ABL 바이오 오늘 강하게 갑니다만 아직까지 60일에 저항 받고 있는 상황. 메지온 급등락 이후에 그냥 비실비실 관심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지원차 7% 가고 했습니다만 관심 가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지지 마라. 무슨 발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마라.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다 4%씩 이렇게 막 급등하는 모습들. 바이오가 다른 업종에 뒤처지지 않고 같이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릭 스미스 임상 결과 발표인가 그렇죠. 9월 말. 셀티는 전략력. 자, 아침에 못 들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자, 셀티는 전략은 일단 5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우리 매수 단가를 막 위협을 할 겁니다. 우리 매수 단가가 164,500원부터 사 들어가고 166,000원, 그다음에 168,000원에도 추가하고 해서 한 167,000원권 정도 되는 걸로 대략 파악이 되는데 그보다 좀 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추가로 좀 쳐지면 먹은 거 토하는 정도니까 상황 봐서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5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온다 싶으면 조금씩 줄일 겁니다. 그리고 반등 넣고 할 때 적절히 다시 추가를 하든 할 텐데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조금 지켜볼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재빠르게 끊어내고 하기보다는 자꾸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순전히 감각을 그냥 제가 조금 감각대로 지금 느껴지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자꾸 좀 들고 가고 싶었거든. 그죠?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린 헬스케어나 셀트린 제약이 워낙 강하게 가기 때문에 이 저항권 같이 한번 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도 있고요. 오늘 사실 올라가다 좀 밀려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그냥 아래 윗골이 단 도치잖아요. 5일도 딱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상황은 별로 무리 없어요. 근데 내일 강하게 딱 밀고 내려오면 손실은 절대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익, 내 매수 단가가 그냥 청산 단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마일님은 훨씬 밑에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3천 얼마입니까? 잠깐만 적어놨는데 그죠? 16만 5,800원이구나 그죠? 아마 손절까지는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조금 웬만큼 토해내더라도 한번 승부 걸고 위로 한번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번에 한번 지켜볼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단가 밑으로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이거 뚫었다 하면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청개구리 짓 많이 해요. 그죠? 청개구리 짓 많이 한다고요. 시장 만약에 내일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때 툭 하고 치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죠? 시장 빠질 때 혼자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 빠진 데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3일 동안. 그래서 우와 위 바라봐야 제가 좀 그대로 꼬로박은 거 아닙니까? 아유 가슴 아파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올라갈 때 내려갔거든요. 좀 청개구리 짓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것은 아무래도 큰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보편적인 생각을 뒤엎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권이다 싶은데 막 뚫고 올라간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 두 번이나 있었잖아. 그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저항권인데 올라가고. 그죠? 또 올라가고. 여기도 저항권인데 죽는 척 하다 안 죽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저항권 아닙니까? 죽으라고 던지라고 이거 한번 흔들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야야 저항권 아니야 던져 이러면서 한번 흔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네. 그죠? 밑에서 기관이 계속 사들어오네. 조금 쳐져도 아마 여기서 진정한 저가 매수세라면 기관의 매수가 약간 쳐져도 많이 쳐지는 걸 허용 안 할 겁니다. 왜? 많이 흔들흔들 해버리면 이게 추세 다시 또 돌려내려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고 바이오도 어느 정도 잘 버텨낸다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소액 주주들 IR 합니다. 뭐 큰 영향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빠질 게 안 빠지고 오를 게 안 오르고 그런 대세의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를 성분을 딱 그렸는데 이게 한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 뚫고 올라가면 닥터케이 내일 조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거품을 봅니다. 요새 거품을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방송 들으니까 좀 그렇던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그죠? 아유. 요거 딱 뚫고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이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도 열려 있거든요. 자, 뭐든 배팅이 그렇습니다. 확률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배팅이 그렇잖아요. 그죠? 배팅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면 그죠? 더 벌 수도 있고 실패하면 그걸 베팅한 자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카지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의 위험 부담을 가지는데 손실의 위험 부담까지는 안 가질 수 있으니까 배짱은 부린 겁니다. 배짱은 부렸어요.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야,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던질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좀 축소할까 생각했는데 그죠? 그래도 그 밑으로 빠져도 지금 1000원 뺏기에 차이 없습니다. 1000원이면 0.6%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일단. 아, 그러냐? 강보합? 오케이. 위에 좀 아쉽긴 한데. 자, 일단, 우리의 배팅이 성공할지, 좀 아쉬운 결과를 나타낼지는 지켜보면 될 테고, 먹은 거 토하는 정도니까 크게, 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필승님도 셀트론 갖고 있어요, 혹시? 자, 커뮤니티에 제 코멘트가 올라가도 띵동 소리 난다. 갖고 있다. 커뮤니티에 제가 코멘트 올려도 띵동 소리 난다. 소리 난다 했는 것 같은데 1번 띵동 하고 소리 난다. 1번. 스마일님은 퇴근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저번에 쭈니가 띵동하고 소리 난다 했던 것 같은데. 자, 현재 미국 시장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야간 선물 하고 지금 다우 선물 지금 또 밀리네. 0.28%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0.20 하락. 그런데 장중에 아까 밑으로 좀 쳐져 있는 거 봤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미국이 한 번 더 좀 처질 수도 있는 모양이 맞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은 0.07% 하락중. 자, 뭔가 하면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5일선 좀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5일선 깼고 여기도 5일선 깼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게다가 이 중국이 오늘 좀 심하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유럽도 조금 시원찮고 하니까 오늘 주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나라가 여기 중국이 이 정도 빠지는 거 보고도 그냥 보합으로 버텨냈거든요. 이게 장중에 다 본다 말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다 봐요. 우리 보듯이. 그죠? 근데 좀 의아했다 이겁니다. 와, 이거 중국이 제법 빠지는데 우리 그냥 옆으로 적당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적당히 있는다고요.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나 만족한다 그랬거든요. 큐리야, 들었잖아. 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겠다 했는데 딱 오늘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메이저의 우중은 그죠? 기관은 밑으로 웬만하면 크게 흔들리는 거 용납하기 싫고 사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사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강하게 위로 여기 한 2100이나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가면 한번 팔아먹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출렁하게 되면 조금의 데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한번더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매도세라고 봤을 때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삼성전자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외국인 던졌거든요. 그러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일단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도 조금 잘 한번 마무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FOMC까지는 어떠한 결과로 발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메이저들이 관망세를 좀 많이 유지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거 제 생각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강하게 띄울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 맞아요. 위로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하락 쪽으로는 사우디 쪽에 중동 쪽에 지금 분쟁 때문에 상당히 원유 가격 올라온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요동을 크게 쳤고요.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도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출렁하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은 5일선조차 깨지 않고 강력한 연기금에 매수세 힘입어서 위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둘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 힘듭니다. 쉽게 예측 힘들어요. 그러면 변곡점입니다. 그죠? 존이 빠이빠이. <bye, bye. 웃음> 종 모양은 흔들리는 모양. 닥터K가 해라는 그 모양으로 해놨습니까? 이렇게. 종 딸랑딸랑. 구독, 종 모양, 모든 알림으로 설정, 종 모양으로 해놨습니까? 종 모양으로 해놨으니까 여기 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자.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렸다. 이런 친구들 자기가 안 했다. 소리를 설정 같은 거를 잘 만져보셔야 돼요. 뭔가 하면, 그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필승님한테는. 앱 같은 거 보면 알림 안 뜨게 해놓는, 소리에 알림 설정 안 뜨게 해놓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안 뜨게 해놓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정 있으니까 한번 잘 만져보십시오. 좀 젊은 사람한테. 소리 설정 들어가가지고 나 유튜브에서 알림 들어오는 거 무조건 좀 뜨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자꾸 폰 체크하고 들어온다.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알림을. 그거 젊은 사람 하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이거 유튜브에 이거 알림 소리 나게 좀 해주라.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유럽은 조금 흔들림 있고, 오늘 중국의 하락이 미국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방송 마무리하고 지금 방송이 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종료는 하는데 조금 이야기 더 나눌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이야기 조금만 더 하다가 나가세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상당히 좀 중요한 또 변곡점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미국 마감 시황 그리고 유럽 마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내일 아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날려주시면 패친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들어와 볼 수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굿밤 되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밤이니까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